아, 근데 이제 내가 굉장히 그 약간 지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좀그 교육하고 스포츠를 같이 하다 보니까 좀그 자괴감 되기도 한게 제가 그저께 그 류현진 선수 선발 경기를 중계를 했거든요. 그 메이저리그 중계권 딱그 풀린 날짜에 제가 그날 바로 방송을 켰는데 그 이제 그 방송을 켰는데 와 내가 그 전에 손흥민 선수 출전 경기 때 98명이 최대 동접 그 기록이었어요. 근데 그저께 이제 근데 스포츠 쪽은요 테마 이슈를 1시간만 띄워줘요. 실시간 하드 이슈는 2시간 띄워주는데 스포츠 쪽 테마 이슈는 1시간 띄워주거든요. 왜냐면 다른 BJ들한테도 그 이슈 돌려가면서 뜨는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근데 제가 조금 운이 좋았던 게 경기 중반에 류현진 선수가 엄청나게 그잘 던지고 있던 타이밍이 있었어요. 딱그 박수 받으면서 교체되고 내려갈 때그딱그딱그 중반 타이밍에 딱그 이슈가 올라간 거야. 이슈가 올라가가지고 그전엔 100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100명은 그냥 씹어먹던 거야. 동접 100명은 그냥 씹어먹고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막 늘어나나? 해가지고 얼마까지 늘어나나 봤더니 결국은 900까지 가더라고요. 유현진 선수 한 내려갈 때까지 딱그 900을 딱 찍었어요. 안타깝게 1000은 못 찍었는데 막 유현진 선수 그 노이트 행진 이런 거막 깨져가지고 900에서 끝났는데 예전은 그렇게 뭐, 막, 방송 열심히 하고 그래도 100명이 안 보이더니, 어떻게, 류현진 경기 한번 중계를 했을 뿐인데, 그렇게 900이, 응? 동시에 900명이 보는 걸, 그거 실화냐고. 물론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순식간에 900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봤더니, 제가 그날 다른 시간대도 방송했거든요. 총 합해서 누적 시청자가 6천은 넘더라. 다른 때도 그 정도만 방송 왔으면 난 파비가 안 부럽지. 파비보다 그랬을 뿐이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또 자괴감 들고 슬픈 게요. 그 900명 중에 팬 가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그게 더 슬펐어. 900명 중에 팬 가입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그 900명이 왜 900명이 된그 900명 중에서요 우리 방에 꾸준히 왔던 시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야. 그 900명 중에 팬 가입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뭐 BJ 그 이슈 뜨면 뭐 BJ가 뭐라도 뭐 떡이라도 뭐 주나 퀵비라도 주나 뭐 응? 그런 거 얻어먹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씁쓸하더라고요. 몰라, 근데 이제, 나중에, 그, 4월에 그 광고 수익 그 보고서 나중에 그 결산돼서 올라오면 내가 보겠지만, 그 광고 수익은 좀 아마 좀 나오겠죠. 제가 이제 요즘 스포츠 쪽 다시 보기가 좀, 다시 보기 조회수가 꽤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조회수가 100을 넘어가지고, 뭐냐, 다시 보기 동영상으로 약간 그 조회수가 꽤 나와가지고, 그거 수익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보다 그 광고 수익 그 올라가는 게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데, 하여간, 이제 스포츠 쪽 카테고리 다시 보기가 남는 것들이 좀 있어요. 스포츠 일반 카테고리로 방송하는 거하고, 그리고 KBO 리그 정규 시즌 경기에는 다시 보기가 남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끔씩 중계를 켜는데 아까는 솔직히 헥터 노엘씨가 그렇게 얻어터질 줄은 생각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해설위원들도 그 정민철 해설하고 이종범 해설이 그 경기 해설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이글스하고 그 기아 그 해태 타이거즈 그 과거 막 추억팔이 하더라. 경기 후반에는 너무 점수차가 벌어져 버리니까. 경기 내용이 재미가 없어져 보니까 추억팔이 하더라.
그래서 그냥 다시 보기 남겨놨어요. 여러분들 추억팔이 하라고. 이글스하고 타이거즈의 영광 해가지고. 아휴, 하여간. 그래서 스포츠 중계로 파비까지 된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필살기요? 필살기 쓸 틈이 없었죠. 근데 아마 모르겠어. 제가 이제 그 웬만하면 제가 진짜 스케줄이 안 돼가지고 컷그못못켤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제가 컷쇼 선발하고 류현진 선발을 켤 거예요. 컷쇼 경기하고 류현진 선수 경기는 무조건 웬만하면 켤게요. 류현진하고 컷쇼 경기는. 컷쇼 선발은 좀 많이 오겠지. 하여간 그래가지고. 근데 솔직히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아침에 알렉스 우드 경기도 켤까 했는데, 근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 챔스 8강전 경기까지 쫙 하고 나니까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렉스 우드도 얻어 터졌더만. 알렉스 우드도 얻어 터져가지고, 안 켜기 잘했구나. 시청자들 다 빠져나갔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 했었어요. 그렇구요. 체육대회 4월 26일? 뭘 줘야지 내가 뭘 가든 말든 하지. 아니, 그분은 뱁이니까 알림을 받았겠죠. 그분은 뱁이니, 아니, 그분요? 그분 오늘 아파서 방송 쉬던데? 아파서 방송 쉬던데요? 몰라. 뭐 어쨌든 근데 그분이 그날 바쁘면 그분이 안 가면 초대권이 의미가 없어지지. 아니 나는 메달이 없잖아. 나는 그 스포츠 비데이 그런 메달이 없잖아요. 그것도 이제 분기에 한번 뽑는 걸로 바뀌었더만요. 스포츠 비데이도 분기에 한번 선발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그 데뷔 선발도 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뀌고. 그 쟤도 바뀌어봤자 뭐해. 내 유튜브에 올린 거 있잖아. 나한텐 그림의 떡이라고. 근데 그 약간 그거예요. 그 테마 이슈 띄워주는 방송은요, 단순히 그 스트리밍 말고 캠 켜고 마이크 쓰는 그런 방송들을 위주로 띄워줘요. 그리고 KBO 리그는 워낙에 또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테마 이슈를 좀 뜨기가 힘든 것 같아요. KBO 리그는. KBO 리그는 그냥 다시 보기 남기려고 켜는 거예요, 저는. 시청자는 메이저리그 때 모으고. 그래요. 좀 자괴감이 들더라. 어떻게 그 900명 중에 팬 가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솔직히 좀 슬펐어. 뭐 그랬어.